스승님 감사합니다. 어떤 단체에서 소문이나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접하는 사람을 소식통이라고 하며 반면에 소문을 접하는 게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문을 느리게 접하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홍익 사행도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이웃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 자기 주변이나 이웃들한테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소문을 느리게 접하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홍익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성향을 모순으로 받아들이고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특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걸맞는 홍익행을 해야 하는지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소문 때문에 아주 많은 일들이 주위에 일어나죠. 소문을 잘 접하는 사람들은 연락병들이죠. 내한테 이게 소문이 들어와야 이것이 퍼지거든요. 이 사람들은 소문을 잘 듣는 사람들은 내 질량이 좋아야 돼요. 질량이 나쁘면 어떻게 되냐? 찌라시를 전한다. 질량이 낮은 사람이 찌라시를 받아갖고 이거를 갖고 가져 놀아요. 그럼 주위를 탁하게 만듭니다. 그럼 그 벌을 누가 받냐? 내가 받는 거죠. 우리가 찌라시를 만들어갖고 찌라시를 갖다 퍼뜨려갖고 사회를 어지럽게 했다면 그 질량의 값도 내가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잘 이렇게 나는 동요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내한테 들어오는 무수한 이 그 에너지가 오는데 이거를 잘 정리를 해갖고 도움될 거는 전하고 이런 것들은 이게 가짜 같은 거는 내가 골라갖고 썰어내고 요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런 것들을 이제 모르니까 그냥 들어서니까 엄마야 옆에한테 또 전하고 옆에 또 맹구는 사람들만 모여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해가지고 나중에 불이익을 또 당해야 된다. 요런 거죠. 사회에 내가 조금 활동한 게 불이익을 당하게 했다면 내가 불이익을 딱 당합니다. 이런 거죠. 이제 이거 소문을 듣고 소문을 바르게 잘 정리를 해갖고 남들한테 도움되게 했다면 그것도 축복을 내가 다 받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 중에 이 사회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차지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문을 듣는 거는 좋은데 네가 이걸 잘못 갖고 놀면 네가 망신당하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은 거죠. 그래야지 이게 빨리 전달이 되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곳곳에 우리가 인연이 있으면 소문을 접하는 사람이 있고 소문을 안 접하고 그 사람한테 정리된 걸 듣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게 틀린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질량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질량이 약해요. 약한 것은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고 질량이지만 이만큼 올라와야 되는 사람들이 요렇게 안 있고 요렇다 이 말이죠. 약한 거죠 지금. 우리한테 비례해갖고는 너무 약하다 지금. 요런 거죠. 요렇다가 보니까 세상에 뉴스도 찌라시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분별하는가 지금 세상에 다 던지보는 거죠. 이래갖고 이런 뉴스에 우리가 흔들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조직들이 우리를 이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질량을 빨리 올리는 수밖에 길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어떠한 소문이 내한테 들어오면 2박 3일은 네가 그냥 툭 전하기보다는 내가 만져봐라. 오늘 들었는데 오늘은 어머요 이런데 2박 3일 갖고 있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아무리 빨라도 2박 3일은 니한테서 정리를 해가지고 남한테 전할 거는 전하고 특보는 특보대로 전하고 뭐 이렇게 누구한테 딱 갈 거는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한테 들렸다라고 해서 전부 다 그걸 가지고 놀아버리면 이상하게 돌아다니면 결국은 여기를 안 좋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뭔가 말이 나올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전부 다 만져갖고 중간에 전부 다 정리할 거는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법이 필요하고 조소를 받으면서 그걸 바르게 잡아가는 것도 기간도 있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사회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뭔가가 잘못된 걸 가지고 법에다가 자기 방법으로 자기 주장으로 이렇게 법에다가 호소해서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이 나라의 법조계에서 이게 우리 세금을 쓰는 게 어마어마한 분야를 지금 차지하면서도 결국은 30건 중에 한두 개나 이렇게 사건이지 다른 건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걸 갖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지금 이렇게 거기에서 빨대 꼽아갖고 먹고 사는데 지금 그런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 수준이 약하면 이 국고가 들어가는 게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혜택을 볼 걸 보지 못한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나라는 지금 수준이 너무 약해가지고 저거 싸우는 걸 갖고 법에 가져가갖고 전부 다 저 주장만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죄를 줄 것이 없는데 법조인들이 막 전부 다 묶어가지고 막 여기 시간을 낭비하도록 만들고 그게 경비를 쏘제끼고 이래서 막 경찰, 검찰 막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우리 많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그만큼 숫자가 많아지갖고 이 사람들 다 미기 살려야 되는 그 사람들의 활동비를 우리 세금으로 다 대야 되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지역살리기 운동본부가 일어나면 지역살리기 운동본부 안에서 해결할 건 안에서 해결하고 이렇게 갖고 또 이게 정부에 또 법조에 또 이렇게 맡길 건 맡기고 이런 것도 걸림이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이게 이 사회가 이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이제 그런 비용 들 것 같고 다른 거를 하고 요렇게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너무 팽기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정부의 기관만 전부 다 이용하다 보니까 그걸 이용도 하고 활용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게 필요한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악순환을 지금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소문들을 함부로 전하면 또 이 소문 때문에 우왕좌왕 해가지고 쭉 이렇게 돌아가는 이 시간 낭비와 소모전을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걸 그걸 나중에 어떻게 누구한테 감당하게끔 만들 거냐 내한테도 온다 전한 사람한테도 분명히 돌아옵니다. 자연은 0.1mm도 틀리게 운영하는 법이 없다. 이것이 시간차로 오든 뭐를 오든 네가 어려워지는데도 그런 것들도 한 몫을 해갖고 내가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냥 해도 되는데 되는데 어려움도 내가 전부 다 감당해야 된다. 남을 어렵게 한 게 내한테 어려움이 안 올 것이냐 분명히 온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내가 주저앉게 됩니다. 그게 소문을 잘 듣는 사람들은 특별히 내가 이런 거를 만질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